오늘 서쪽 지역은 낮에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따뜻하고 건조해진 공기가 유입돼 폐년상이 나타난 건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8도나 떨어진 17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 집중되겠고요. 강원과 영남에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서쪽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인천은 아침 12도에서 낮에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김포의 낮 기온은 14도에 그치겠고요. 이어서 경기 동부는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의 낮 기온은 17도에서 18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휴일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